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학이나 수능시험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학이 4월 중순으로 늦춰졌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이 정해진 만큼 개학 연기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